영끌 모아 영끌 초대석 별에서 온 그대. 9월이 오면 가을도 오고요. 새로운 배뱅이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배뱅이는 없었다. 춤추는 배뱅이로 변신한 경기 소리꾼 김세현 씨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니, 어서 김세현 씨가 아니고 네. 김세윤 씨. 아, 김세윤 씨. 예. 어서 오십시오. 실망입니다. 예. 자.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밭회 상사디아는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네. 2019년에 국립국악원 브랜드 작품이었던 붉은 선비 때 인사를 드렸었고 그리고 올해는 지금 왓쏘 배뱅이라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기획공연으로 인사드리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경기소리꾼 김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세윤 씨, 요거 다음 달이네요. 네. 9월 4일 5일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요즘 막 정신 없으시겠네 그러면. 지금 연습 중에 있고요. 네. 지금 굉장히 바빠요 사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왓쏘 배뱅. 네. 에서 지금 역할이? 배뱅이 역할을 맡고 있고요. 배뱅이 굿에 대해서 좀 잘 아시나요? 아,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해 주시면 좋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이거를 이은관 선생님으로 이제 진짜 다들 아실 거예요. 이은관 선생님께서 일요일 아침마다 이제 TV를 틀면은 뭐 왔구나 배뱅이가 배뱅이 이렇게 하면서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배뱅이는 배뱅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약간 혓바닥 내밀고 배뱅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배뱅이. 이은관 선생님이? 네, 그렇게. 선생님이. 저희 민속악단에서 배뱅이는 배뱅이라고 또박또박 발음하지 말고. 맛이 안 난다? 맛이 안 난다. 배뱅이라고 좀 얘기 좀. 아, 배뱅이. 배뱅이. 시계가 아닌가요 이거? 네, 그렇게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조금 조사를 해서 왔는데요. 네. 저도 사실 경기소리꾼이다 보니까 네. 그 배뱅이 굿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1850년경에 평안남도 용강 출신의 김관중 선생님께서 예, 창작을 예. 하셨고 예. 이은관 선생님은 4대째 이어오신 1인 극 재담소리라고 이렇게 재담소리. 전해져 있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이 이은관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표현으로는 굿보다는 해학과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놀이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국립과학원 의 기획 공연 왓쏘 배뱅은 1인 극 재담소리보다는 네. 음악 극으로 좀 더 확대 해석을 해서 발전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인 극이었던 이제 배뱅이 굿을 다인 극으로 네. 역할을 나눠서 음악 음악 극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요. 그러면 약간 그러니까 배뱅이 굿은 이제 혼자 막 연기도 하고 해설도 했다가 재담도 섞고 막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음악 극으로 다인 극으로 딱 바꿨어요. 네. 그러면 배뱅이 꽃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뭐랄까요 특유의 맛 이런 것들은 약간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은관 선생님 만큼 이렇게 이 배뱅이 꽃으로 인기를 끌고 계시는 분은 없죠. 이은관 선생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리꾼은 그쵸. 없는 걸로 알고 예. 있고 그렇다 예.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네. 그 경기 국립과학원 민속악단에서 서도 파트의 세 분께서 네. 유지숙 감독님, 김민경 선생님, 장유선 씨 이렇게 세 분이서 3인의 배뱅이로 해서 그 1인 극의 분량을 전통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네, 이렇게 했던 공연이었었는데 예예. 그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아하. 그래서 올해에 이제 좀 더 발전을 시켜보자라고 아.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예예. 아니 사실 창극도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판소리꾼이 혼자서 이렇게 해서 소리를 하다가 이제 그 서양식 극장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었을 때 이걸 한번 나눠서 해보자 해서 탄생한 게 창극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또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겠네요. 전체 런타임은 몇 분 정도 나옵니까? 아직 저희가 연습 중에 있어가지고 정확하게는 못 재봤는데 예. 1시간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길진 않아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혹시? 내용은? 네.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같고. 근데 이제 앞부분에 조금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배뱅이 굿이라고 하면 사실은 배뱅이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예. 죽어서 그 아이의 넋을 풀어주는 게 굿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배뱅이의 앞부분의 서사보다는 굿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원래의 존재를 네. 했다면 그럼 세윤 씨는 빨리 죽어요. 그러면 퇴장입니까? 분량이 네, 네. 적어요?
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말만 주인공이지 네. 굉장히 좀 허울 좋게 좀 잘 만난 배역이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로 퇴장이에요? 네, 고생도 별로 안 하고 안 나와요.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배뱅이 굿, 그러니까 혼자 하는 배뱅이 굿보다는 그래도 이번 왓소 배뱅에서는 네. 분량이 좀 더 많아졌다고 얘기 듣긴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서사가 이 배뱅이와 상자 중에 사랑 신 뭐 이런 네, 것들 그리고 배뱅의 네. 심경, 상자 중은 왜 떠났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서사가 조금 더 첨가가 돼서 어허. 그래서 약간 1부와 2부의 분량이 좀 맞춰져서 배뱅이가 조금 더 오래 살아요. 아이고 그 다행이다. 원래 극보다는 다행이네. 아이고 우리 세우 씨 좀 많이 나와야지. 그래. 잘하는데 줄거리라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맞아요. 좀 줄거리...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서울에 그 세 부부가 있었는데 세 부부? 김씨네, 이씨네, 최씨네 이렇게 부부 정승집 부잣집들이에요. 네.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세 부부가 다 명산대차를 찾아다니면서 아이가 생기기를 기원을 하는 주인공을 드리죠. 네, 그러다가 이제 김씨네도 생기고 이씨네도 생겼어요. 근데 가운데집 최씨네만 아기가 안 생기는 어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최씨 부인이 태몽을 꿨는데 그 시집 가기 전에는 저희가 댕기 머리를 닦고 다녔잖아요. 네. 예전에 그 댕기 머리를 몸에 베베 꼬고 아이의 태몽을 꾼 거예요. 아 어? 뭔가 좋은 거. 그래서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요? 그게 약간 요절하는. 아, 그치 이게 몸을 휘감고 있으니까. 휘감고 태어나서 그게 안 좋은 태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애의 이름이 최배뱅이가 됐어요. 근데 얘가 인물도 좋고 뭐 바느질 솜씨도 좋고 혼수 준비도 다 했는데 혼담이 오가질 않는 거예요. 아~ 일찍 죽을 운명이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러던 중에 바느질을 하다가 어떤 상자 중이 네. 저희 집이 이제 부잣집이고 하니까 네. 시주를 하러 와요. 근데 와서 배뱅이가 이제 바느질을 하다가 그 소리에 홀려서 창문을 열고 이제 내다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 스님이? 스님이. 네. 그 스님을 보고 표정 봐. 세우 씨 지금 표정 스님이...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로 보셔야 됩니다. 스님이 공유야 공유. 차은우야 차은우. 지금 스님이 잘생겼어. 차은우 씨야. 네. 배뱅이에 지금 완전 몰입하셨어요 지금. 차은우 씨보다는 공유 쪽에 좀 더 가까운데. 공유 씨야. 아 그래요? 잘생겼어. 사랑에 빠졌는데 어떡해요. 중이랑 아가씨랑 사랑에 이루어질 수 없죠. 없는 사랑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배뱅이가 바느질을 하면서 상자중을 그리워해요. 근데 상자중도 배뱅이가 문 열고 봤는데 예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반한 거지. 상사병에 걸렸어. 서로가. 그리고 이제 그 상자중도 절에 들어갔는데 절에 이제 같이 공부하는 중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상자중이 곧 죽어가니까 이제 얘를 배뱅이네 집에 보내주자. 그래서 꾀를 내서 어디 독 같은 데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체독에 담아서 배뱅이 그치. 방에다 넣어놔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배뱅이가 그 상자 중을 그리워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바느질을 하다가 시름에 잠겨서 노래를 부르는 신을 먼저 불러볼까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리고 아, 선 이어서 이렇게. 라이브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다, 좋다. 너무 좋은데? 오늘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그 어린이집 이야기 할머니 같이 빨리 이야기 이모 같아. 맞아요. 오, 이거 완전 버스킹 스타일인데? 그러면 노래 한번 들려주시고 그다음에 그다음 이야기는 그다음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와 재밌네. 그럼 지금 잠깐만 지금 뭐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배뱅이가 상자중을 보고 반해서 네. 상자중을 아직 만나진 못했어요. 상자중은 체독 속에 숨어 있어요. 체독 속에 숨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배뱅이는 상자중이 있는지 모른 상태에서 바느질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지금 그 노래 지금 그 부분이에요? 네. 자, 감정 잡고 있습니다. 갑니다. 삼승 팔승 십이승 나서 낭군 의복해 주나 보고 치고 상자 중이 보고 나지구 날 데려가요 날 모셔가요 보고 싶은 상자 중아 어디를 가고 배뱅이나 살릴 줄을 몰라 주나요 야속하고 무정해요 상자 중이
허대를 갔소. 요렇게 노래를 이제 바느질을 하고서 부르고 있으면 체독 속에 있던 베베 그 상자 중. 중에 깜짝 놀랬죠. 얘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 체독 속에서 그 중은 얼마나 심장이 푹하푹하했을까. 그렇죠. 벌렁벌렁하면서 네가 내가 보고 싶거든 이 체독 뚜껑을 열어서 날 봐라라는 이제 답가를 불러요. 안에서. 그래서 베베이가 무섭지만 어떻게 귀신이 왔나 사람이 왔나 내 소리에 어떻게 답가를 불렀지 이렇게 그 긴장되는 음악 속에 체독 뚜껑을 열고 보니까 기다리던 상자 중이 고개를 빼꼼 내미는 거예요. 바로 사랑에 이제 빠지죠. 그때 첫날 밤에 시작이 돼요. 예. 첫날 밤에는 약간 수위가 한 15금 정도로 저희가 15금? 네. 15금. 이번 공연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첫날 밤 때. 텍스트 자체가 저희 원래 텍스트 자체가 왓쏘 베뱅이 아니면 베뱅이 굿 왓쏘 베뱅이 왓쏘 베뱅이 왜냐면 이 원 베뱅이 굿에서는 사랑 씬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은데 잠깐 지나가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얘네 둘의 서사를 늘려가보고 이제 둘의 그 심경의 로맨스? 변화와 로맨스를 좀 더 강화를 하고자 첫날 밤에 수위는 15금 정도? 15금이요? 안전하네요. 안전하죠. 꽤 높은 거 아니에요? 안전합니다. 둘째 날부터는 이제 또 이제 사랑가로 놀아볼죠. 놀아보는 게 노래로 합니까? 네. 사랑가에서 그 상자중 역할을 맡으신 분이 민속악단이 아니세요. 개곤이에요? 아니요. 그럼요? 무용단에 저희 국립공원 무용단에 박성호 선생님 아시죠? 옛날에 판소리 했잖아요. 그럼요. 옛날에 소리를 하셨었어 그런지 너무 외모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유 스타일로 잘생기셨고 키도 크시고 뭐 안무도 선생님 지금 안무대로 계시기 때문에 안무도 직접 다 짜서 저를 지도해 주고 그럼 노래를 직접 하세요? 그 박성호 씨께서? 같이 해요. 노래도? 네. 노래도 되시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건 이제 지금 할까요? 네? 너무 진행 잃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좋아요. 그래서 약간 리드하시는 스타일이시구나. 좋아. 아니 끌려가게 됐네. 이튿날 때는 이제 그 둘이 만나서 경기민요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사랑가를 이제 창부타령 가사로 창부타령 워낙 사랑 가사가 많잖아요. 어떤 가사예요? 그중에? 그중에 사랑이라니 사랑이란 게 무엇이냐랑 그리고 방금 오프닝 곡으로 나왔었던 창문을 닫혀도 스며드는 사랑. 그 두 곡을 저와 박성호 선생님께서 같이 이제 교환창으로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거 지금 하실 거예요? 해볼까요? 청이 맞아요? 청이? 안 맞는데 사실 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었는데 저한테는 살짝 높고 박성호 선생님한테는 낮아요. 한 옥타브 낮춰서. 한 옥타브 낮춰서 불러야 되기 남자 때문에. 남자 소리꾼이 낮추는 거죠. 그렇죠. 한 옥타브를. 네, 또 저희 창부타령의 매력이라고 하는 게 가는 길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 부분은 좀 이제 한 옥타브 아래 음을 쓰시고 저는 이제 지르는 음을 많이 쓰고 해서 이튿날 밤입니다. 이튿날 밤의 수위는 한 19금 정도 됩니다. 진짜로? 첫날 밤보다 이틀 밤이 더 그럼요. 높네요 수위가. 그래야죠. 그래야죠. 가서 봐야겠네. 예? 네? 공연을. 공연을. 예. 그래요. 국립공원인데 이렇게 또 파격적으로. 그러니까요. 파격적으로. 나는 아까 국립공원에서 하는 공연인데 15금이어도 이거 높은 거 아니야?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 19금까지 갑니다. 굉장히 마케팅을 또 잘하시네요. 지금 세훈 씨가 너무 잘해. 빠져드네. 일단은 이튿날 밤에 상좌중과 베뱅이가 같이 사랑가인데 그 멜로디는 창부타령 곡조에 얹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시작합니다. 가볼까요? 네. 속는 사랑이 오목조목 알뜰 사랑 화할칵 달칵 싸움 사랑 부월 산경 깊은 사랑 공산 야월 달 밝은데 이별한
그린 사랑 이내 간장 탄옥이고 지그시 애된 사랑 남의 정만 뺏어가고 줄 줄 모르는 얄민 사랑 이 사랑 저 사랑 다 버리고 아무도 몰래 호젓이 만나 속은 속으는 그 사랑 얼씨구 좋다 내 사랑이지 사랑 사랑 참 사랑 창문을 닫혀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드는 사랑 사랑이 달빛이냐 달빛이 사랑이냐 텅 빈 내 가슴에는 사랑만 가득 쌓였구나 사랑 사랑이란 게 사랑이란 게 무엇인가 보일 듯이 아니 보이고 잡힐 듯 하다가 놓쳤으니 나 혼자 고민하는 게 이것이 모두가 사랑이냐 얼씨구나 절씨구나 내 사랑이지 사랑 사랑 참 사랑아 오 잘한다 요렇게 이튿날 밤까지 보냅니다. 네. 19금. 네. 여기까지가 아, 전체 공연에서 한 어느 정도 온 겁니까? 한 4분의 1 정도? 아 여기까지가? 네. 그래서 이제 곧 죽어요. 뱀뱅이가? 왜 아파서요? 이제 아 네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근데 잠깐만 이거 다 스포해도 됩니까? 그럼요. 아 이건 이미 뱀뱅이 코스로 다 알고 있는 스토리니까. 지금 크림맘님이 이 공연 왓소 베뱅 네. 예매하려고 봤던 이미 매진됐대요. 맞아요. 그래요? 네, 저희가 굉장히 국악원 공연이 인기가 많아졌어요. 우면당에서요? 우면당에서 하는데 이틀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오픈한 지 2시간 만에 전진. 와. 누가 아, 그러면 지금 보고 싶어도 뭘 방법이 없네. 하기 때문에 매진이 됐을까요? 그러게요.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네. 와,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보고 싶으신 분들은 취소표가 나오길 기다려야겠네요. 근데 네. 아,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없지 싶은데 지금 너무 재밌어요. 제가 그래서 이틀 밤까지 됐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고 갈게요. 오, 이야기 여러분들께서 아. 궁금해하시지만 공연은 못 보러 오실 테니 아, 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악기 편성은 어떻게 됩니까? 악기 편성은 민속악단 수성 반주가 다 붙어요. 수성으로? 네. 오케스트라단은 아니고? 네 아니고요. 다 수성으로 그럼 창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창극으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사랑을 나누는 씬의 여러 가지 브릿지 음악 같은 것들은 연결 음악 같은 거는 다 이제 수성으로 그것도 뭐 그러면 저기 박성호 씨가 상주하중을 해주시니까 네. 그럼 이 장면에서도 막 이렇게 춤이 있습니까? 그럼요. 이게 여기가 사랑의 춤의 장면이에요. 아 중요한 씬이죠. 네 중요한 씬이죠. 아 그러면 춤추면서 노래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이야, 힘드시겠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 약간 아이돌 댄스 가수들의 심경을 조금 약간 체험을 해보고 한국 무용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국 무용인데 창작 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안무를 짜주시고 무용을 하면서 동시에 노래 부르는 게 얼마나 고충스러운지를 이해를 잡아야 거지. 되는데 발림 수준이 아니고 저를 막 네. 뱅뱅 돌리시고 아하 근데 그런 상황에서 노래가 제대로 돼요? 어때요? 다행히도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성훈 선생님께서 노래를 하세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노래하시는 부분에 제가 뱅뱅 돌고 아~ 조금 그 쉬는 텀들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교차 형식으로 해서 가쁜 숨을 조금 숨 쉴 때가 있어서 가능은 한데 그래도 힘들어. 그럼. 힘들어요. 나이가 네. 좀 있다 보니까 나이가 있어. 호흡이 떠버리니까 춤추면 네. 그나저나 지금 스토리 좀 더 이어서 가볼까요? 오,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네. 여기서는 이제 29금까지의 안무가 이어집니다. 29금? 네. 아, 안무가 19금.
안무가 29금? 네. 19금. 아, 19금? 아, 그래요? 안 되지. 이제 둘째 날이니까 네. 19금까지 정도의 안무로 예쁘게 이제 알콩달콩한 그런 사랑 씬의 안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시 체독 속에 들어가서 서로를 이제 그리워해요. 나중에 몰래 연애라는 거니까. 부모님 몰라야 되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셋째 날에는 노래도 필요 없다. 춤도 필요 없다. 생략하고 바로 이제 39금으로 갑니다. 아, 예. 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자, 그러고요. 이것도 작품을 다 그 방송이니까. 방송이니까. 달콩달콩하게 39금의 네. 마음으로.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으로 넷째 날까지 이제 그렇게 사랑 확인을 하다가 네. 다섯째 날이 되는데 상자 중이 변심을 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저희의 추측으로는 이제 박성호 선생님 상자 중을 나쁜 남자로 만들지 않으려면 네.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렸다. 아. 나는 수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 예. 수행이 부족해서 나 저 강원도 금강산에 있는 절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명년 2, 3월에 돈을 내가 건립을 많이 해가지고 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떠나요. 춘향전이랑 똑같네요. 약간 거기서는. 근데 이제 거기서 제 생각에는 상자중이 그냥 이제 더 이상의 매력을 못 느꼈거나 이제 숨어 지내는 게 지겹거나 그래서 떠나지 않았을까. 이래저래. 춘향전은 그래도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이었다면 그쵸. 여기 스님은 본인 선택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랑이다 보니까 뭐 어떤 결정을 내리셨든 간에 그분의 심경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네.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떠났어. 그래서 그러면 베뱅이는 시름시름 알죠. 그래서 베베베베 꼬우면서 알다가 또 이제 죽기 전에 또 이런 좀 슬픈 노래를 하면 또 불러요. 뭔데요? 뭐 그건 안 불러드릴게요. 아 이거는 안 된대. 안 불러도 곡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 곡은 원곡이에요. 아, 원곡을 이제 베뱅이 곳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소도소리 타게. 아, 그러니까 아까 계속 관람불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이별에 대한 고통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뱅이의 입장에서 이 사랑의 관람불가가 그래서 중요했구나. 혹시 이 작품을 위해서 소도소리도 별도로 또 배우셨나요? 그럼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국립과학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교를 한양대를 나왔는데 제가 또 스승님 복이 있어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유지숙 선생님한테 서도소리를 배웠고 네 그리고 대학교 때는 김강숙 선생님께 소리를 배워서 서도소리의 대가분들한테 다 배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있으니까 바로 알고는 이제. 있는데 사실 이 베뱅이 곳은 서도소리 하시는 분들도 배워서 하진 않는 장르예요. 그래서 조금 약간의 대가 끊겨있는 아쉬운 장르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보원처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지금 저희 현 감독님께서 유지숙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유지숙 감독님께서 저의 이제 애정어린 시선으로 소리를 잡아주고 계시죠. 아 그리고 유지숙 선생님께서 이제 감독님이죠. 네. 감독님이 이번에 또 대본까지 네 맞습니다. 네, 수정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쓰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쨌든 경기 소리꾼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서도 소리를 배우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경기 소리가 아닌 서도 소리를 하면서 또 연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네. 춤도 추고. 이건 복합 예술이지 않습니까? 힘든데 네. 또 그 해보지 못했던 걸 해보는 갈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음악극을 주연을 좀 많이 해온 편이고, 국립과학원 브랜드 작품에서 했던 곡. 뭐 작품이 공무도화도 저도 같이 했었죠. 네, 맞아요. 공무도화 때도 같이 했었었고 맞아요. 그때도 연기 참 잘했어요. 그때 공무도화 했었고 그리고 이제 본원에 올라왔을 때 붉은 선비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붉은 선비 네, 그게 있었고 부산국악원에 재직했을 때는 그 대청여관이라고 아주 인기가 많았던 작품인데 그 작품에서도 주연을 했었어서 음악극을 하는 거에서 사실 막 크게 부담스럽진 않는데 이번에는 더 부담이 없는 게 제가 포커스가 사실 제가 주인공으로 맞춰져 있을 뿐이지 말씀드렸다시피 베뱅이가 죽어서 그 넋을 풀어주는 게 베뱅이 굿에 대한 원 내용이잖아요. 본질은 사실 거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부에 제가 죽고 나서부터는 온갖 팔뚝우당이 나와요. 저희 집이 부잣집이라 그랬잖아요. 베뱅이네 집이 다양한 굿을 볼 수 있는 최신애가 부잣집이라서 여보 이렇게 어머니가 우리 딸이 맨날 나와서 이렇게 꿈속에서 울고 가는데 우리 넋이라도 풀어주자 그래서
전국의 이제 팔도 무당들을 불러서 이 굿을 해주기 시작을 하는데 다 엉터리들이에요. 아하. 다 배뱅이 혼이 안 오고. 아. 근데 이제 막 동네가 시끌시끌하죠. 왜냐면은 배뱅이가 혼수 예단 많이 해놨고 저 집엔 돈도 많고 하니까 팔도 무당들이 막 어떻게 하면 돈 뜯어가려고 하는 중에 평양 건달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사실은 어허. 이분이 주인공이에요. 아. 평양 네, 평양 건달을 장효선 씨가 장효선 씨가요? 네, 효선 씨가 평양 건달을 하는데 장효선 씨가 주인공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말만 배뱅이지 네. 저는 빨리 죽고 없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자리에는 효선 씨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효선 씨가 서도소리의 주자이고 예. 그렇다 보니까 효선 씨가 이제 뒤에 평양 건달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주막집에서 주막집 할머니한테 동네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예. 이 배뱅이의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평양 건달이 아 그럼 내가 이 집 돈을 다 가져와야겠다. 이래서 이제 박수무당인 척을 하고 나타나서 그 주막 할머니한테 들은 내용들로 배뱅이가 온 척을 하는 거죠. 아. 야, 그럼 효선 씨도 연기력이 네. 엄청나죠. 엄청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네요. 근데 효선 씨가 원래 이렇게 익살스럽고 네. 재밌는 역할도 잘하고 와. 굉장히 끼가 많은 연주자이다 보니까 네. 네. 효선 씨가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오. 2부에는 뭐 시간이 된다면 다음에 효선 씨를 다시 한번 초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사실 왔소 베뱅은 요거 때문에 모신 건 아니고 김세윤 씨를 모신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작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고. 세윤 씨는 이제 그 씬에서 이제 죽습니다, 배뱅. 네. 그리고 이제 퇴근입니까? 그렇죠. 커튼콜까지? 아, 중간에 뭐 스페셜도 없어요? 없고 그냥 열심히 2부에 그 다양한 무당들을 관전을 하다가 아하. 이제 커튼콜 때 또 주인공이 나오겠죠. 아, 그렇지. 커튼콜은 아. 또 등장해야지. 커피 한잔 마시면 좀 기다리면 되네요. 기다리면서. 사실은 이런 게 방송 용어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아, 그럼 말씀하지 마세요. 네, 꿀 같은 역할이다. 아, 행복한 꿀, 행복한 네네. 꿀 행복한. 같은 주인공이다. 그치 꿀맛이죠. 그게. 그래서 오늘 세윤 씨 모시고 사실은 진짜 김세윤 씨를 모신 거예요. 배뱅 이야기를 하려고 모신 건 아니고. 그쵸? 근데 이제 배뱅 이야기 듣다 보니까 와, 재밌네. 이게 재밌다. 재밌다. 그리고 그 다채로운 굿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엉터리 굿입니다라고 했지만 그것을 또 음악적으로 잘 구성하실 거 아닙니까? 재담적으로도 잘 풀었겠죠. 그렇죠. 이게 저희가 민속악단이 가진 제일 장점은 이제 여러 지역의 음악을 저희가 다 갖고 있고 뭐 소리하는 판소리 주자 뭐 가야금 병창 민요 다 있잖아요. 서도소리 경기 민요 그리고 음악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도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그쵸. 많다 보니까 이번에 좀 관전 포인트는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으시다는 것과 그러네. 다양한 음악을 구성해서 수성 반주의 묘미가 이런 거구나. 또 연주들을 워낙 민속악단 정말 연주 잘하잖아요. 연주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좀 그런 관전 포인트로 즐기시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7953님께서 말씀도 참 잘하시네요. 소리도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목소리 너무 좋다는 얘기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되게 재밌게 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자 음악을 잠깐 예. 듣고 오겠습니다. 일부분 듣고 올 건데 김세윤 씨의 소리고요. 이우성 씨의 장구입니다. 경기 잡가 달거리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잠자리 내 신구 일조낭 군이 내가 내 건곤이지 정월이
친구 잠자리 내 친구 일조 잠자리 내 친구 일조낭 군이 내가 내 건군이지 잠자리 내 친구 일조낭 군이 내가 내 건군이지 경기 잡가 달거리 김세윤의 소리 이유성의 장구로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김세윤 씨가 함께하는 왓쏘 배뱅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007 하나님도 아우 너무 맛깔나게 작품 설명을 해주신다고 보러 가야겠다고 2009님도 어 매진 진짜네 막 이러면서 어쩌죠 하시는데 아 요즘 국악원 굉장히 인기가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티켓 어떤 공연마다 계속 티켓들이 매진 사례가 네. 이어집니까? 네. 오, 너무 잘된 일이네요, 진짜. 기분 좋은 일이고. 혹시 이 국악원 공연 중에 또 뭐 소개해주고 싶은 공연이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그 별마지터라고 하는 야외 공연장이 있어요. 네, 네. 거긴 굉장히
들어오실 수 있는 인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넓죠. 엄청 넓죠. 네. 그 명절 때 한가위 때 정말 달 아래에서 강강술래하고 그런 무대인데 네. 그 별밤 축제라는 작품이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8시로 알고 있습니다. 밤. 밤. 밤에 해요. 그러니까 진짜 달밤에 네. 노는 축제인 거죠. 그리고 달밤에. 여기서 진짜 이번에도 뭐 강강술래 하고 막 그래요? 그거는 명절 공연 때 하고. 아, 그거는. 저는 그 24일 때 민속악단 이제 연희부가 공연을 하고요. 제가 출연하는 거는 저는 9월 14일 예. 창작악단 우면산 별밤 축제 때 협연을 하는데 아리랑 희망가라고 하는 이제 팔도 아리랑과 그 희망가라고 하는 이제 민중 가요가 있죠. 그 예. 민중 가요랑 이제 섞여져 있는 어허. 그런 관현악곡의 협연으로 참여를 하고요. 살짝 홍보를 하자면 예. 이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국악원에 요즘 지금 티켓 전쟁이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왓소 베뱅 같은 경우는 유료 회원들 위주로 먼저 오픈을 했는데 오픈한 데 2시간 만에 매진되는 바람에 저희도 지인들도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별밤 축제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거 티켓 오픈을 그 예를 들어서 9월 14일 공연을 보고 싶으시면 그 전주 수요일에 그때 오픈해요? 2시에 오픈을 한대요. 전주. 아, 그러니까 그 미리 오픈하는 네. 게 아니라 네. 그 공연 날에 전주. 그 전주. 수요일. 그러니까 24일 날 연희부의 공연을 보고 싶으시면은 24일 전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부터 국악원 티켓 그 온라인으로 예매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예. 제가 출연하는 게 궁금하신 분은 9월 14일 토요일에 전주 수요일 2시에 7일 날이네 그럼. 계산이 빠르시네요. 그러니까 어? 아니에요. 토요일 날 하는 거를 그 전주 수요일에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쨌든 예, 수요일 날 어쨌든 예매를 하시라. 네, 네. 14일 전주 수요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기분 좋은 게 기분 좋은 게 이걸 예매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만큼 예매 전쟁이라는 거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국립국악원에서 공연 보는 걸 좋아하시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국립국악원 생활을 몇 년째 하시고 계시는 거죠? 저는 부산국악원에서 제가 7년 재직을 했고요. 네, 지금 서울에서는? 서울 올라온 지가 지금 5년 그럼 벌써 12년이나 됐어요? 네. 와, 엄청 오래되셨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재직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티켓 전쟁이 있었나요? 네. 아, 그래요? 네. 그 명절 왜? 공연 같은 경우는 거의 항상 뭐 거의 피켓팅이라고 하죠. 예. 그 오픈런 해가지고 바로 접속 마비 막 이런 식으로 맞아. 되고 그리고 좋다. 맞아. 저도 국립국악원이랑 같이 공연하면 항상 네. 티켓이 너무 빨리 나가고 없었어. 저희 티켓 구하기도 어렵고 자 그만큼 핫한 국립국악원이에요. 네. 좋네요. 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주 수요일 네. 오후 2시 뭐야, 예매가 벌써 가능하답니다. 마무리 해야 될 시간이 왔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오늘 진짜 이야기 이모 같이 너무 재밌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왕이면 누나로 갑시다. 이야기 누나로 누나 동생으로 해주시죠. 아 동생 제가 한참 어린데 아 당연하죠. 배뱅이 말고 또 다른 연기도 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긴 한데 네. 네, 지금 이제 뭐 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그 국악원 이 공연들 다 준비하시느라고 진짜 정신 하나도 없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끝나고 그리고 개인 공연도 하나 있죠. 없죠. 아닙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아닙니까? 회사 그거 그래요? 회사 공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없어. 공연으로 이것저것 바쁩니다, 세윤 씨. 네. 자 오늘 이렇게 경기 소리꾼 그리고 왓소 배뱅의 배뱅이 우리 김세윤 씨와 함께했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소감 끝 인사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예. 화목하게 재밌게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고 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말이 조금 빨랐지 않았을까 염려가 좀 전혀요. 되고 전혀요. 전혀 아니었어요. 또 불러주시면 또 재밌는 이야기 언니가 되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진짜. 예. 0017님께서 세윤님 국악원을 위해 열일하시는 민속악단의 보물이시네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희 엄마가 문자를 보내셨어요. 우리 세윤 씨 응원하면서 또 보이는 라디오를 이렇게 같이 보고 계셨어요. 환희 엄마가 그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은혜 씨 사랑합니다, 정은혜 씨. 아 오늘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세윤 씨 이제 보내드리면서 네. 공연 잘하시고요.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소리꾼 김세윤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도 오늘 네. 끝음악 띄워드리면서 네. 이제 저희도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네. 주 예보를 보니까 처서 매직은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을 네. 드렸지만 우리에겐 9월 1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월 1일 날 이상화 씨 말로서는 20도에 안착할 것이다. 네. 낮 최고 기온이. 그렇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커피를 안 삽니다. 네, 여러분. 29.9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세윤의 소리 노래가락 창구타령 띄워드리면서 저희도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파티 시대 파티의 상사자입니다. 내일 봬요. 마른 가자 내 굽을 치고 입은 날 자꾸 놓지 않네. 지는 저 해를 잡아.